네, 지금부터 3월 첫째 주 고려클리닉 영어학원 고급 독해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줌으로 수업했던 것을 바로 유튜브에서 녹화를 볼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용이 그 각종 모의고사라든가 수능 기출 이런 곳에서 이제 고난이도의 오답률이 아주 높았던 그런 문제들을 주로 다루었다면, 네, 오늘부터 3월 달이 됐죠? 오늘부터 네, EBS 하이라이트인데, 문제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질문의 내용이 네, 충실하고, 그리고 이제 적어도 고등부의 학생들이 이 정도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될 그런 어떤 문제들을 선별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중심으로 문제를 선별했고, 답 자체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고급의 영문을 익히고 그 내용을 우리가 배운다고 생각하고 해석 자체에 중점을 두고, 그리고 이런 질문을 볼 때는 뭐 디테일한 해석 하나하나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은 언어라는 거는 아무 문의 해독이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필자의 의도, 피드백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이 언어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 질문을 쓴 필자가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무엇인가, 즉 수풀 보라는 얘기죠. 그런 그러니까 영어나 국어의 관점을 넘어선 언어적 관점에서 질문을 보는 그런 연습을 하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독해력인 거예요. 한 문장 한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은 사실은 그 전체적인 수풀 보기 위한 과정인 것이고, 지문 전체를 파악해서 결국은 필자가 하려는 얘기가 이것이다라고 그걸 한그 눈에 요약할 수 있고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힘이 독해력인데, 그런 것을 연습하는 그런 관점에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답도 중요하죠.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결국은 지문의 내용을 파악하는 거니까. 다만 지금까지 풀었던 것처럼 그렇게 답 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중점적으로 한번 파악해 보자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금년도 역시 이 고3의 그 교과서나 다름없는 EBS를 보는 건데, 그 중에서 선생님이 보기에 가장 그 내용이 응집력이 있고 또 충실해서 뭐 흔히 말하는 뭐 수능이나 모의고사의 변형 문제로서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것들을 뽑아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고3을 넘어서서 고등부 전체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이건 그 문제 유형 자체는 이게 의미 추론이라고 해서 결국은 이제 뭔가 비유적인 표현을 하는 건데, 이게 궁극적으로 무슨 뜻인지를 물어본 거죠. 자, 근데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답도 답이지만, 지문 자체의 의미를 잘 음미하고 필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 결국은, 필자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다. 우리말로 한 20자 내로 한눈에 요약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목표로 이제 해석을 해보면 됩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We are often told. 우리는, 자, be told는 이게 말하지만 당하다 쓰는 텐데, 이제 보통 듣다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지. 우리는 종종 듣는다. There is no innovation without competition. 경쟁이 없이는 혁신도 없다. 그러니까 혁신을 하려면 경쟁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이런 말을 듣는데, Which is absurd. Which는 물론 문장 전체를 다 가리키는 겁니다. 앞에 문장. 그런데 이것은 and, is의 준말이죠. absurd. 터무니없다. 필자가 보기에는 경쟁 없이 혁신이 없다는 말은 터무니없다. 과장됐다는 겁니다. 여기서 문장은 완성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분사금인데, 직역하면 뭐야? given 대신이니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주어졌을 때지. 직역하면. 우리말로는 약간 어색하니까 그냥 거의 considering처럼 해석하면 거의 돼. 다음과 같은 사실을 고려해 볼 때야. 어떤 사실, most of the greatest innovation in science, technology, 과학과 기술에 있어서 대부분의 가장 위대한 혁신들은, 혁신이 주어져? innovation? have result from. result in은 cause의 뜻인데, result from은 come from의 뜻입니다. 비롯되다. the sharing of occurs. 네, 이 질문 전체의 키워드는 결국 얘입니다. 필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얘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야. 경쟁이라는 거는 상대방을 제압해서 이기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면은 자신의 중요한 성과를 공유하면 안 되겠죠. 이게 카피라이트인 거고. 그러나 진정한 혁신은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일어난다는 거야. 카피레프트 정신. 여기서 이제
연구에 공유라는 거니까 정보를 공유하고 그것을 어떤 네트워킹이라든가 상대방, 아무래도 여러 사람의 집단 지능이 자기 개인의 능력보다는 뛰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새로운 혁신을 이룬다는 거죠. 네. 이것이 키워드인 것이다. Sharing of research. 그런데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 Across academic silos. 그 밑에 보면 나와있지, academic silos가 뭐 학문 영역이랍니다. 이 단어는 안 해도 될것 같아요. 학문의 영역, national border는 국경선이겠지, language barrier는 뭐 언어의 장벽쯤 되겠네. 이런 것을 넘어서서 연구를 공유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거야, 진짜 혁신은. 거의 뭐 세미 주제가 있는 다름없지. In truth, 그리고 사실상 no great innovation, 어떤 위대한 혁신들은 일어나지 않는다. 어떤 상태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보나마나 이 sharing of research에 반대겠죠. 자, I, initial I로 그 시작하는 단어를 쓰라는 건데, 네, 이 I, 격리 상태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isolation이죠. 이거 I는 쓰는 거고. 자, 같이 이렇게 써가면서, 내용을 파악하도록 합시다. Personally, 개인적으로, I have been asked. 나는 종종 들어왔다. 지금 수동태지? have plus pp는 현존하려고 been이 들어가면 수동태인 거 알죠? 요청받아왔다 이렇게 되겠네. To sign awfully 끔찍할 정도로 이런 뜻이 아주 large number of 아주, 아주 많은 수의 awfully 할 정도로 많은 수의 non-disclosure agreement면 이게 disclosure가 드러낸다는 뜻이잖아. 폭로. 그러니까 폭로하면 안 된다는 뜻이라서 이제 기밀을 유지한다. 멋있게. 이게 동의서 협정서죠? 그래서 기밀 유지 동의서에 사인을 해달라는 것을 요청받아왔대. From other researcher, 다른 연구자들로부터. 필자도 뭐 학자인가 봐요. 근데 이때 기밀 유지를 해달라는 사인. 네. 여기서 문장은 또 완성됐지? 이것은 분사구문이야 또. 데디아가 terrify해서 두려웠기 때문에. 기밀 유지를 왜 해달라는 거냐? 무엇이 두려워서 that their ideas will get out. 그들의 생각이 이게 get out 한데 이제 나간다는 얘기니까 새어 나간다는 얘기지. 자신들 생각이 새어 나갈까봐 기밀 유지 동의서에 사인해달라는 말을 수도 없이 많이 들었다는 거지. But in truth, 그러나 사실은 좀 끌어올려 볼까요? I found 나는 생각한다. Found는 뭐 think처럼 해석하는 거야. This approach, 그러니까 목적어, 목적격 보호죠. 이러한 접근법이 이게 지나친 기밀 중심, 정보를 나누지 않는 거. 이 접근법이 counterproductive. productive가 생산적이잖아. 그러니까 생산적이지 않다는 거야. 약간 의역하면 역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Those는 people의 뜻이지. Who hold their card too close to the vest. 자, 문제로 들어왔네요. 직역해 봅시다. 이게 조끼잖아. 이게 사람 이그 상체에 있는 그 조끼 옷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카드를 조끼에 너무 가깝게 들고 있는 사람들, 조끼에만 이렇게 딱 붙어. 이건 뭐야? 이렇게 움츠러든다는 걸 말하는 거지. 이게 남한테 이렇게 관대하게 보여주지 않고 째째하게 구는 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카드를 조끼 가까이서 들고 있는 사람들. 직역하면 어쨌든 그거고. 이런 사람들은 rarely 때문에 not의 뜻이 되는 거 알죠? hardly, rarely, very, scarcely. 거의 안타 이런 뜻이야. The one play the winning hand. 비유적으로 말하면은 이제 이 승리의 손이라기보다 여기서는 이제 카드를 말하는 거지, 패. 그러니까 winning hand. 이기는 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카드를 조끼 근처에 너무 가깝게 드는 사람은 이렇게 째짠 사람들은 잘 이기지 못한다 이런 얘기지. 그 다음에 요 파란색 해석하는 게 이제 이 숙제인데. 이 수업을 듣는 모든 학생들은 역시 우리 저 다음 주에 왔을 때요 빈칸을 채우고 요거 해석하는 거 그대로 학원에서 한번 해볼 겁니다. 물론 이제 숙제로도 해야죠. 그 밑에 이제 해석하라는 건데 뭐 요게 또 주제문의 일부인 것도 있습니다. 지문 전체를 또 요약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해봅시다. 근데 좀 길지 문장이 전체가 한 문장이야. It is that 강조 구문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이 미즈 대슬 빼서 문장이 성립하면 강조구인데 이거 바로 성립합니다. 물론 강조 대상은 요 가운데 거지.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더라? 이 미즈를 그냥 바로라고 해석하면 돼. 바로 이렇게. 바로 when we share our finding with people. 우리가 우리의 발견들, 무슨 연구의 성과라든가 정보 같은 거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with other area of expertise. 이게 전문 지식이란 뜻이거든. 엑스퍼트가 전문가란 뜻이지. perspective는 관점이란 뜻이겠죠. 그러니까 어떤 다른 영역의 전문 지식 그리고 관점을 가진 사람들과 우리의 발견들을 또는 연구의 성과쯤 되겠지? 이런 것들을 공유할 때 혹은 바로 seek feedback, 피드백을 구할 때 about our concept, 우리의 개념에 대해서. 여기서 우리의 개념은 our founding이랑 비슷한 뜻이겠지? From someone in a different field.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우리의 개념에 대해 피드백을 구할 때이 말은 다른 전문가들이나 다른 관점을 지닌 사람한테 내가 뭐 해냈던 것을 이렇게 한번 검증을 받는다는 거죠. 아, 지금 새로운 관점에서는 이게 어떻게 생각되고 보이는지를. 그러면 이제 자신의 좁은 그런 틀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겠지? 혹은 또는 try out our idea with the potential user. 우리의 잠재적인 사용자들과 아이디어를 한번 시도해 볼 때. 그러니까 한번 시험해 보고 검증이 되면 한다는 건데, 결국 이제 혼자 자기만의 생각이나 그 연구의 성과를 결국은 공유한다는 얘기죠. 이게 포인트는. 이렇게 공유를 했을 때, suddenly, 갑자기, real potential. 진정한 잠재력이. 여기서 이제 명사로 쓰인 거죠. 그 위에 potential은 형용사로 쓰인 거고. 진정한 잠재력이 start to emerge.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다. 전체를 한번 꼼꼼히 해석해 봤습니다. 결국은 주제는 뭡니까? 공유하라 이런 얘기야. 너의 연구의 성과 또는 네가 어떤 가진 전문성, 너만의 정보를 다수와 공유해서 검증도 받고 또그 사람들과 나누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노베이션이 생긴다. 진정한 혁신은 연구 또는 정보의 공유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런 질문을 다 읽고 나면은 이게 한눈에 우리말로 어쨌든 우리는 한국어로 지금 생각을 하는 거니까 우리말로 이렇게 요약이 딱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도록 또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우리 수업을 하는 거지. 자, 지금 여기 뭐 쓰는 거라든가, 뭐 아이솔레이션 이렇게 쓰고 또는 그 밑에 해석하는 거를 그대로 다시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이제 답을 골라야겠죠, 근데? 답을 고르면, 답을 다시 보면, 조끼 근처에, 조끼 근처에 패를 너무 들고 있는 사람, 너무 가깝게 들고 있는 사람. 내보이는 걸 거부하는 거지, 좀 째째한 거. 그러니까 정보의 공유, 이 주제에 반대되는 거죠. 자신의 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려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건데. 네, 답은 당연히 2번인 겁니다. Refuse to share their idea with us. 그들의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걸 거절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진정한 혁신을 이룰 수 없다. 이게 필자의 생각인 거지. 카피 레프트 정신. 자, 요 밑에는 이제 해석을 그 파란색 마지막 여섯 줄을 하는 거죠. 네. 열심히 하고 2번으로 가겠습니다. 바로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2번. There are people, 사람들이 있대. Who do not objectively는 objectively 강박적으로라는 뜻이야. 직역하면 object 그러면 막 이렇게 몰입하다, 흠뻑 빠지다 뭐 이런 얘긴데. Who do not objectively go after the latest digital device? Last는 마지막인데 latest 그러면 최신이란 뜻이죠. 최신 디지털 장치.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뭐 여러 가지 장치를 말하는 거지. 이것을 강박적으로 쫓아가는 go after 추구하는 seek의 뜻이야. 근데 그렇지 않은 거네.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대. 우리나라가 가장 대표적인 early adopter가 많은 나라인데 뭐 새로운 거 나오면은 바로 바꾸고 그 자체를 아주 즐겨하는 사람 있죠. 비용이 들다 하더라도.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신제품을 출시할 때 이제 한국에서 많이 쓰긴 하지. 그 자체로 나쁠 건 없지만 그 반대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삶의 한 방식이니까. 분사구입니다. Taking their time. 그들의 시간을 취한다는 건 시간을 둔다. 뭐 하기 전에? Before changing hardware. 하드웨어를 바꾸기 전에. 하드웨어가 여기서 말하는 디지털 디바이스를 가리키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을 천천히 두고 바꾼다 이거지. 천천히 바꾸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 Objectively하게 바꾸는 사람들도 있고. There are even 또는 심지어 some people 어떤 사람들이 있다. Who have developed taste. 여기서 취향이라고 해야겠지. 취향을 발전시키었던 사람이 있어. 빈티지에 대한 취향이라. For vintage technology. 빈티지라는 말은 원래는 이 포도주의 생산 연도를 가리키는 건데. 보통 이제 이 오래됐지만 어떤 고품적이고 우아하고 좀 품위가 있는 뭐 그런 골동품이나 그런 가구들을 보통 빈티지라고 하죠. 오래됐고 품위가 있는 것들. 그냥 여기서는 영어로 빈티지라고 할게요. 이 어감을 살려서. 그러니까 빈티지 기술, 오래된 기술이란 얘기야. 오래되고 우아한. 이런 기술에 대한 취향을 발전시켜 놓은 사람도 있다. 새로운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빈티지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Not only for vintage decoration, 영어로 그냥 하겠습니다. 빈티지 장식 또는 패션 이런 것뿐만 아니라 none of this case 이러한 케이스 중그 어떤 것도 reveal 드러내주진 않는다. 이 none 때문에 not at 들어가는 거지. An ultimate or total renouncement of technology. Ultimate 궁극적이고 전체적인 renouncement 밑에 있죠. 단념이라는 뜻이지. 기술의 단념을 꼭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빈티지를 좋아한다고 이게 뭐 신기술을 싫어하는 건 아닌 거야. 그게 아니라 오히려 rather a temporary interruption of its use. 그 기술의 사용에 있어서의 temporary가 일시적인이란 뜻이잖아요. 중요한 단어입니다. permanent의 반대지. interruption은 뭐이 방해란 뜻도 있지만 여기서 이렇게 중단이라고 해석하는 게 좋겠지. 중단. 이런 신기술의 사용이 일시적 중단. 혹은 preference for slow pace. 색깔을 바꾸는 건 역시 키워드라서 선생님이 바꾸는 겁니다. 좀 느린 속도란데 약간 역하면 느린 속도의 삶을 말하는 거지. slow pace. 그것에 대한 선호. 빠르고 새로운 것에 빨리빨리 적응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삶도 있는 반면에 빈티지를 좋아하고 좀 천천히 여유 있고 어떤 시간을 음미하면서 삶을 여유 있게 살아가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것이 키워드예요. 계속 보면, We consider it appropriate.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부인데, 요거 보고 가짜 목적으로 하거지? 진짜 목적어는 to 부정사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끊으면, 우리는 그것이 적절, appropriate,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무엇이? to 부정사. To include in this list. 이 리스트에, the so-called는, 뭐, what is called에서 소위, 이런 뜻입니다. 이른바. 소위 slow movement 이게 느리게 사는 운동을 말하는 거죠. 여유 있고 적게 소비하고 적게 벌고 그렇게 좀 천천히 사는 거. 소위 slow movement를 이 리스트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대. 좀 이렇게 삽입된 거고요. include의 목적어는 이 slow movement인 겁니다. With its taste. slowness and tranquility. slowness, 느린 것과 tranquility는 뭐 평온함, 평화로움 이런 뜻이야. 평온함에 대한 그 취향과 함께. 좀 끌어올려 보고. since, 왜냐하면, open technology are used. 지금 밑줄 친것 중에 틀리는 거 찾는 거죠? 밑에 문제? 여기서 지금 어법상 틀린 게 있는 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우리 전주에 배웠던, 조동사 파트에 나오는 문법입니다. 자, open technology, 종종 기술이란, be used. 요거는 이렇게 삽입된 부사구니까 문장 분석할 때 없다고 보는 거지. 정확히, to speeding up. 기억나지? be used 다음에 ing를 써버리면요. 이게 accustomed to ing가 돼서 익숙하다란 뜻인데, 보통 사물을 주어로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이때 동사 원형을 쓰는 거지. be used 원형은 사용되다, be used ing, 익숙하다. 자, 여기서 스피딩에서 ing를 빼는 게 답이에요. 스피드로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되다로 고쳐주는 게 해석상 자연스럽다는 거야. 다시 해석하면, open technology are used precisely to speed up.
종종 기술이란 정확히 some process in life까지 봅시다. 인생에서의 어떤 과정에 속도를 내는데 이용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다. 기술은 결국은 뭘 빨리 하려고 한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 기술에 집착한다는 것은 속도에 집착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여유롭게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이렇게 강박적으로 빨리 사는 거, 또 새로운 기술을 그때그때 삶에 적용하는 거 필요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The movement was born. 이 운동은 태어난 것이다. 예제는 로서야. 이 단어가 뭘까 생각해 보라는 거죠. To fast food야. 패스트푸드에 대한 대안으로서 시작한 거야. 패스트푸드는 간단히 빠르고 손쉽게 먹고, 그러나 뭐 영양이 그렇게 뭐 균형 있는 건 아니겠죠. 근데 뭐 천천히 뭐 여유 있게 맛있는 걸 먹어서 나쁠 건 없다는 거야. 정성 들인 음식. 자, 패스트푸드에 대한 대안인데, 대안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 생각나지? A로 시작하는 거. 네, 너무나 유명한 단어죠. 얼터너티브입니다. 네, 써봅시다. 얼터너티브 철자. 네, 알죠? 패스트푸드에 대한 대안으로서 태어난 것이고, 그러나 퀵클리 금방 It spread. 그것은 퍼져갔다. To other realm of life. 인생의 다른 영역. realm이 영역이거든. 영역에까지 퍼져간 것이다. Whoever choose slowness. 여기까지가 좋네요. 천천히 하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Whoever, 누구든지. 뭐, 누구라도. 누구든지. 여기까지가 다 좋아요. Slowness를 선택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May indeed. 실로. Practice. 자, 이것이 무슨 의미라는 거죠. 밑줄. A form of technical silence. 직역하면 기술적 침묵의 형태를 실천하는 것이래. 기술적 침묵이 뭐냐는 거야. 천천히 사는 걸 말하는 거지. 천천히 좀. 빠른 기술을 좀, 삼가고, 여유 있게 사는 거. 이거에 가까운 게 답이겠죠? 답은 좀 이따 봅시다. In this phase of slowness. 이러한 느린 삶의 과정에서, 원래는 패스는 길이란 뜻인데, 약간 여기서 과정. We also find the many form of M으로 시작하는 단어. 우리는 또한 많은 형태의 빈칸을 발견한다는데, 명상이란 뜻인데, 혹시 M으로 시작하는 단어 압니까? 명상. 메디케이션이 약물, 약이란 뜻이잖아. 네, 메디테이션입니다. 그 음악 소품 중에 그 타이스의 명상곡이라고 아주 유명한 그 바이올린 곡이 있죠. 네, 영어로 그냥 메디테이션이라고 그래요. 메디케이션은 약, 메디테이션, 명상인데, 이게 느리게 살아가는 삶이 일종의 삶의 어떤, 뭐, 본인이 무슨 좌선한다거나 그러지 않는다 하더라도, 삶을 음미하면서 여유 있게 이렇게 명상적으로 사는 걸 의미한다는 겁니다. 좀, 폼이 좀 있을 수도 있죠. 이게 실천 가능하느냐 여부는 둘째 치고, 뭐 불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Whether traditional or new. 그것이 전통적이든 아니면 새로운 것이든 간에. That. 콤마 다음에 관계대명사는 못 쓰지 않느냐? 네, 계속적 영법일 때는 못 쓰는 거지만, 여기서는 사실은 계속적 영법이라기보다는 콤마라고 해서 이거 사실상 과로로, 그러니까 프리표의 역할을 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대세 선행사는, 앞에 있는, 네, 메디테이션을 가리킨다고 봐야겠죠? 아, 아니구나. 폼즈를 가르쳐야겠다, 그치? 왜냐면 이게 아니까. Forms of meditation. 뭐, 그 전체적인 의미는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네, 얘를 가르친다고 봐야겠네, 폼즈를. 그런데 그것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so fashionable nowadays. 요즘에는 너무나 유행하고 있고, and 관계대명사 되십니다. 꾸며주자, 앞에 걸. That can be seen, 보여지고 있다, as a way to temporarily refrain from. Refrain from은 눈표로 줬는데 얘는 외우는 게 낫습니다. 무엇을 그만두다. 삼가다. 빈칸을 일시적으로 삼가하는 그런 방식의 삶으로 보여지고 있다. 지나치게 빈칸을 추구하는 것을 좀 그만두고 여유를 찾는 것. 네, 빈칸은 네, 기술입니다. 기술. 테크놀로지. 자, 써보세요. 자, 여기서 답을 고르면 뭘까요, 그러면? 아까 빈칸, 저 밑줄에다, 에 가까운 거.
Practice a form of technological silence야. 기술적 침묵의 형태를 실천하는 거. 좀 느리게 사는 거. 여유를 갖고. 네. 답은 1번이지, 당연히. Take a break, 휴식을 취하다는 뜻이거든. From using technology. 기술을 이용하는 것으로부터 잠시 휴식을 취한다. 그리고 여유, 느림상, 명상을 추구한다. 이런 거. 어법상 어색한 것은 위에서 잡았죠? 네. ing를 동사원형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I used to prefer to speeding을 스피드로 바꾸는 거. 이 밑에 문제. 네. 답, 요거, 다시 한번. 스피딩을 스피드로 바꾼다. 네. 이렇게 쓰면 되죠. 그리고 이제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역시 계속해서 의미 추론이죠. 처음부터 문제가 시작되네요. 뮤즈친과 해석하고, 뭐, 문법상 알맞은 구라는 건데, 관계소 공식 중에 가장 유명한 거지. 왓과 대세 차이점이 뭐냐? 둘다 명사절이잖아. 뭐뭐 하는 것. 자, 아시다시피, 네, 뒤에 문장이 미완성이면 와시고 완성이면 되시지. 뒤에 문장을 봅시다. 그래서 해석은 둘다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야. So many species now living alongside us. 너무나 많은 종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 살고 있어. 우리 주변에 뭐 수많은 그 생명종들이 있죠. In human modified environment예요. Modified가 변형시키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에 의해서 변형된 환경, 즉 인간이 변형시킨 환경 속에서 수많은 종들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은, 그러면 이게 뭐 주어하고 리브는 자동사고 뭐 완성돼 있죠. 문장이 너무나 많은 종들이 살고 있다. 네, 의미상도 완성돼 있고. 그렇다면 문장이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네, 대시답이겠네요. 여기서는. 근데 부사절이 이어집니다. With own intensive farmland in Britain. 예를 들고 있는 거지. 네, 영국의 어떤 집중적인 농장에서 건 혹은 in the regenerating forest in Costa Rica. 코스타리카 중남미에 있는 나라죠. 중남미의 어떤 generate가 이제 만들어지다 발생하다는데 다시 만들어진 숲. 숲에서 건 간에 여기까지가 부사절이고, 다시 한번 해석하면, 너무나 많은 종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 인간에 의해서 변형된 환경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은 이 전체가 다 주어입니다. 이것이 is not say, 대디아를 말하는 건 아니다. 수많은 종들이 인간과 함께 살고 있는데, 이게 any human society, past or present, 어떤 인간 사회가 과거든 현재든 간에 has ever lived in harmony with nature. 자연과 이렇게 조화 속에서 살아왔다 라는 걸 말하는 건 아니랍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종들이 있고 뭐 함께 살고 있죠. 어쨌든 이것이 꼭 조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약간 이 인간의 어떤 그 개입에 대해서 필자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별로 조화롭지 않대요. This is absolutely not the case. 이것이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다. 절대적으로 조화롭지 않대. 색깔을 바꾼 거는 네, 주제문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요. The harmonious coexistence of human and rest of nature in the distant past. 여기까지가 좋겠네. 코는 이게 together 함께 뜻이잖아요. 그래서 공존이라는 뜻인 거지. 함께 존재하는 거. 그러니까 인간 그리고 자연의 나머지. 자연의 나머지라는 거는 이제 인간 외에 다른 종들을 상징하는 거겠지. 이것의 조화로운 공존은 먼 과거에서. 여기까지가 좋겠네요. 그래서 로맨티사이즈, 낭만, 이게 사이즈, 뭐뭐화 됐다는 거니까, 낭만화 되어 있고, 지나치게 라주리, 빈칸은 허구적인이란 뜻이거든요. 허구적인 개념이다. 대충 느낌이 오죠? 허구? 소설이란 뜻도 있고, 픽션이란 뜻이잖아. 근데 형용사를 써야 되니까. AL을 붙이면 됩니다. Fictional이 답이에요. Fictional version. Notion. 그러니까 먼 과거부터 이렇게 이 자연계와 인간이 이렇게 조화롭게 공존하고 있다는 것은 좀 지나치게 낭만화된 거라는 거지. 이렇게 장식되어 있고 좀 과장된 것이고, 필자가 보기에는 허구적이다. 인간 간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은 사실은 일어나지 않았다. 필자는 별로 조화롭지 않다.
보나마나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 인간에 의한 자연의 어떤 훼손 또는 환경 파괴를 비판하고 싶은 거죠, 필자는. 계속 봅시다. Present day conservation. 현재의 보존은, 자연 보존 말하는 거겠지? 이게 주어고. Open attempt to recreate this idealized ecosystem이야. Recreate니까 다시 만들어내는 거 아니야? 이러한 idealized, 이상화된 생태계를 다시 창조하는 것을 시도하고 있답니다. 예를 들면, for example, by the reintroduction of the hunter-gatherer style burning of vegetation in America, Africa, and Australia. 리란 말이 자꾸 많이 나오네요. Reintroduction 그러면 다시 소개하는 거야. Hunter-gatherer 수렵 채취라고 해석하면 멋있죠? Vegetation은 식물을 말하는 겁니다. 멋있게 이게 초목이라고 하는데, 풀과 나무. 그러면 미국과 아프리카와 오스트레일리아는 호주겠죠? 호주에 있어서 초목을 수렵 채취 스타일로 태우는 것에 재도입에 의해서,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걸 뭐 태워서 생태계를 다시 이렇게 재생하는 거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있네요. By reinstating. 그 밑에 눈표를 줬죠? 복원하다라는 뜻입니다. Now, on economic medieval farming and forestry practice in Europe and Asia. 복원함으로써인데, 지금 on economic, 비경제적인 어떤 중세적인 농업과, 그리고 포레스트리는 이게 숲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산림 또는 조림이라고 하죠. 프랙티스에는 연습이란 뜻도 있지만 관행이라고 아주 중요한 뜻이 있다고 했지. 그럼 유럽과 아시아에 있어서의 비경제적인 중세적 농업과 산림 또는 조립의 관행을 복원함으로써 여기까지가 부사고, 복원함으로써 뭐 현재의 어떤 보존, 이것이 이상화된 생태계를 재생하는 것을 시도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인트로스, 사실은 자, 그 다음에 문제네요. 이 밑줄이 진정 의미하는 게 뭐냐는 거지. Our relationship with nature, 자연과의 우리의 관계는 is and always was, 지금도 그렇고 항상 그랬었다. Less romantic, 덜 낭만적인 것이었다야. 직역하면 그다지 아름답지 않다는 거야. 자연과 우리의 관계는. 그 다음에 바로 아주 직설적인 얘기를 하죠. We eat nature. 우리는 물론 인간이죠. 우리는 자연을 먹어버리고 있다. 결국 자연을 먹는다는 게 자연을 훼손시키고 있다는 거지. 자연 입장에서 보면, 또는 다른 종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특정, 호모 사피엔스라는 특정한 종이 나타나서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 훼손과 멸종을 일으키고 있죠. 학자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뭐, 1년에 뭐, 3만 종, 3만 마리가 아니라 3만 종입니다. 인간에 의한 서식지 파괴로 멸종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지금 제6의 멸종인 거지. 생태 역사에서 6번의 멸종이 있었는데, 지금이 현재가 6번째 멸종인 거죠. 지금 5번째 멸종이 이제 백악기 마렵의 공룡 멸종인데, 5천만 년 전이잖아요. 5천만 년 만에 어마어마한 멸종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인간에 의한 멸종이라는 겁니다. 그걸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필자는 자연을 먹어버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도 결국 당한다 뭐 이런 거 아니겠냐? 보나마나. We take up space. 우리는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Take up. Wild nature would otherwise occupy. 야생의 자연이 그렇지 않았다면 차지했을 그런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We have used. 우리는 이용해왔다. Whatever technology has been available to us. Whatever는 무엇이든지잖아. 그래서 어떤 기술이 우리에게 이용 가능한 그런 기술은 무엇이든지 다 이용했다. A particular time, 특정한 시기에. To consume or oust wild creature. Oust도 밑에 있죠. 내쫓다. 어떤 야생의 생명체들을 소비하거나 내쫓기 위해. 그래서 open 종종 with great success.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 야생 생물을 내쫓고 소비하는 데 성공을 거뒀다는 건 뭐야? 환경을 파괴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결국은 As a consequence, 그 결과 We are living through a time of 빈칸이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어떤 시대를 겪으면서 어떤 시대를 통해서인데 약간 의역해서
네, 멸종의 시대를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다야. 멸종, 이로 시작하는 거 이제 생각나죠? 네, 이 정도 단어는 뭐 바로 알아야 됩니다. Extinction입니다. 환경 관련 지문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죠? 멸종의 시대를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다. 제6의 멸종. 자, 일단 그래도 답으로 가봅시다. 질문의 내용은 결국은 인간에 의한 환경 파괴가 심하고 자연과 인간의 공존은 허구적인 개념일 뿐이고 우리가 지금 멸종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비판하는 겁니다. 자, 밑줄은 뭐야? 밑줄을 직역하면 자연과의 우리의 관계는 그다지 낭만적이지 않다. 별로 아름답지 않다. 이것도 네, 답은 1번이죠. Human have failed. 인류는 인간은 실패했다. To be in harmony with the natural environment. 자연 환경과의 조화 속에서 사는 데 실패했다.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도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도 자연의 일부인 거죠, 결국은. 어느 정도 좀 균형을 갖고 절제를 갖고 자연을 네, 자연과 좀 조화롭게 살 필요는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의미 추론이었고 마지막 문제는 네, 유지 문제입니다. 주제가 뭐냐? 자, 4번을 보겠습니다. 자, 질문을 보면 주제문을 먼저 보고 필자의 궁극적 의도를 파악하려는 습관을 계속 들이라고 했죠. 필자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Unless we are very, very careful. 우리가 아주아주 아주 조심스럽지 않으면, unless if not, 알지? 둠은 운명이란 뜻도 있는데, 그 밑에 눈표를 줬죠. 뭐, 불행한 결말을 맞다. We do meet each other. 우리는 서로 불행한 결말을 맞는다. 조심스럽지 않으면, 조심하지 않으면 이제 불행해진대. By holding on to image of one another. 아까 each other랑 이 위에 거랑 같은 단어입니다. 서로서로의 이미지를 hold on은 뭐, 여기서는 고수하다. 계속 갖고 있는 건데, 멋있게, 고수하다. Based on preconception. 앞선 개념. 네, 선입견이라고 의역하면 되겠죠? 선입견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기다 인턴은 삽입된 거고. 차례대로, based on indifference. 이게 difference는 다른인데, indifference는 difference의 반대말이 아닌 거 알죠, 이거? 반대말 문제로 가끔 나오는데, 이거 무관심이라는 뜻입니다. difference와 전혀 다른 단어죠. To what is other than ourselves야. 뒤에 문장 먼저 해석해 보겠습니다. 차례대로 어떤 우리가 아닌 것에 대한 우리가 아닌 것이 뭐야? 타인을 말하는 거야. 타인. 타인에 대한 무관심인 거지. 그러니까 직역합시다. 그래도 우리가 아닌 우리보다 다른 이니까 우리가 아닌 그런 것에 대한 무관심의 기초를 둔 그런 선입견의 기초를 두고 서로의 이미지를 고수함으로써 We doom each other. 서로 불행해지는 결말을 맞는다. 즉, 상대방을 자신의 선입견의 관점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진정한 어떤 공감이나, 뭐, 연대 같은 걸할수 없다는 거겠죠. 선입견을 벗어나라.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This indifference, 이러한 무관심은 can be in extreme, 그 극단적인 쪽에서 보면, 극단적으로, a form of murder. 살인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고, 타인에 대한 무관심이 극단화되면, 거의 상대방을 대상화해서 인간으로 보지 않는 거지. And seem to me, 나에게 있어서는 rather common phenomenon, 오히려 흔한 현상처럼 보인다. 인간에 대한 인간의 어떤 무관심, 그리고, 선입견, 이것은 흔하다라고 아주, 네, 비판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We claim autonomy. autonomy 중요한 단어예요. 자유라는 뜻입니다. 자유. For ourselves. 우리는 스스로 자유를 주장한다. And forget. 그리고 잊어버린다. That in so doing. in doing so라고 말할 때. 그렇게 함에 있어서 we can fall into 폭정에 빠진다. 횡포에 빠진다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네, tyranny라는 뜻입니다. 독재란 뜻도 있고요. 폭정, 횡포. 여기서 이제 횡포라고 해석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지? 어떤 횡포냐 하면, defining other people as we would like them to be. would like는 그냥 like의 뜻인 거야. 약간, 좀, 가정법을 섞어서 좀 정중하게 표현한 것인데,
우리가 그들이 그랬으면 하고 바라는 대로, 즉 자신의 생각대로 타인을 define, 정의를 내리는 횡포 속에 fall, 빠진다. 상대방을 자신의 관점에서 규정해버린다는 거지. 상대방의 관점에서 존중하지 않고. By focusing what we choose to acknowledge in them, 우리가, 이 what은 관계대명사 되시죠? 그러니까 명사절이니까 거치라고 해석하는 거고요. 그들에게 인식하기로, acknowledge, 인식하다. 선택했던 것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What he choose to acknowledge in them이 가리키는 건 뭐야? Preconception, 그 위에 말하는 선입견을 가리키는 거야, 한마디로. 그들에게 인식하기로 선택하는 것, 즉 우리의 선입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We impose, impose는 이게 강요하다, 부과하다인데 We impose an insidious control on them. Insidious 밑에는 뭐 서서히 퍼진이라고 있네요.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서서히 통제를 강요하는 것이다. 우리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규정하고, 규정하고, 뭐, 이렇게 정의를 내려가지고, 상대방을 통제하려고 한다. 상대방을 이렇게 자유롭게 한다거나, 대등한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파란 색깔로 편집한 것이 거의 주제문에 가까운 것들입니다. I noticed that. 나는 주목한다. I have to pay careful attention. 내가 주의 깊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Pay attention이 주의를 기울이던데, 네. careful까지 하니까 아주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죠. 왜? in order to는 뭐뭐 하기 위해서인 거 알죠? in order to 외울 때 이거 so, as to 같이 외우는 겁니다. listen to others, 다른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무엇을 가지고? 열린 마음. 그냥 답은 open의 명사형인 open 있습니다. 개방성인데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성숙한 사회, 그리고 또는 성숙한 개인, 내 공통점은 결국은 타자에 대한, 타인에 대한 개방성. 그리고 어떤 대등한 존재로서의 타자를 받아들이는, 관용?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성숙한 사람이나 성숙한 사회의 어떤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 오프니스가 없다는 것은 결국은 어떤 공전의 룰이라든가 교양이 없는 것이고 성숙한 인간이 될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개인적으로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성숙한 인간은 아닌 것이고, 그다지 뭐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필자는 이거를 주장하는 거야. 마음을 좀 열어라. 다른 사람을 좀 인정하고, 너의 잣대로 상대방을 보지 말라. 이런 얘기인 거죠. 자, 어떤 개방성이냐? 수식어가 있네. That allowed them, 그들로 하여금 허락해줘. To be. As they are. 이거 보통 이렇게 해석하는 거 알지? 이거 있는 그대로 이렇게.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들이 되도록 허락해주는 개방성을 가지고 타인에게 귀를 기울이는 거랍니다. 혹은 또 있네요. As they think themselves to be. 그들이 그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대로. 그들을 스스로 생각하는 대로. 또는 있는 그대로 그들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바로 오픈니스라는 거야, 개방성. 이게 결국은 주제문인 거죠. 이러한 자질이 있어야 한다, 사람은. The shutter of my mind. 나의 마음을, 셔터는 이렇게 닫는 것이잖아요, 이게 문을. 나의 마음의 셔터인 거야, 그러니까 문. 나의 마음의 문은 habitually, 습관적으로 flip open. flip은 이렇게 뒤집는다는 뜻도 있는데 약간 의성적인 개념이죠. 이렇게 플립해서 열리고, 약간 역하면 이렇게 휙 해서 열리고, 클릭은 이렇게 탈깍 이런 뜻이잖아. 탈깍 하면서 닫히는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나의 마음의 문은 이렇게 열렸다 닫혔다 한다. And this little snap, 그리고 이러한 작은 스냅이 form to pattern, 어떤 패턴을 형성한다. I arrange for myself. 내가 내 스스로 배열한 패턴을 형성하는 것이다. 인간이 개방적이냐, 그렇지 않느냐는 것은 하나의 습관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렇게 습관이 되면 어떤 낯선 사람을 보고 또는 이질적인 그런 사람을 본다 하더라도 여전히 개방적인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습관적으로 닫히고 그게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굳어지는 것이죠. 사실은 처음에는 작은 차이였다는 거죠. The opposite of this inattention, 이게 부주의가 되겠지, 그치? attention의 반대니까. 이러한 부주의의 반대가 바로 사랑이랍니다.
오표님, 사랑이 뭐냐? 결국은 사랑이라는 것은 마음을 여는 게 사랑이라는 거죠. 필자는. 그리고 또 주제문인가 봐요. 그래서 honoring of others, 타인을 honoring, 존중하는 것이래. 이거 색깔을 바꿔야겠다. In a way, 어떤 방식대로? The grant, then grant는 이제 기부의 뜻인데 부여하다, 좀 고상하게 말하는 거죠. 문어적으로. The grace of their 빈칸은 자유를 위에 한번 나왔었는데 기억납니까? 자유. 네, 오토노미입니다. 오토노미. 그들 스스로의 자유를 우아함 또는 여기서 품위. 자유라고 하는 품위를 그들에게 부여해주는. 그리고 allow mutual discovery. 상호 어떤 발견을 허락해주는. 여기서는 뭐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이라든가 뭐 장점을 발견하는 것이지. 하여튼 그래도 가능하면 직역하세요. 직역이 너무 어색하지 않으나 일단 직역을 하는 것이야. 뒷문장만 다시 한번 해석해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부주의 반대편이 사랑인데, 이 사랑이란 또 뭐냐? 이것은 the honoring. 사실은 여기 지금 콤마가 들어가서 문법상 굉장히 어색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네, and를 쓰는 게 원칙인데, 네, 이 정도는 한번 용서해 주자는 거죠. 그냥 구어적인 표현으로.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또는 이러한 부주의 반대는 바로 honoring 타인을 존중하는 것이다. 타인으로 하여금 그들 스스로의 자유라는 품위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그리고 서로의 발견을 허락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타인을 존중하는 데 있는 것이다. 아너링을 존중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자, 주제문이 뭐죠, 그러면? 또는 주제문을 떠나서 이거 우리말로 간단하게 요약을 할수 있어야 돼. 뭐라고 요약하면 되겠냐? 각자 해보세요, 네. 선생님의 어떤 답을 뭐 받아적기보다는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요지를 써서 제출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4번은 전체 지문을 다 해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 부분적으로 1번의 부분적인 해석이 있고, 각각 그뭐 3번도 부분적인 해석이 있고, 4번은 뭐 전체적인 지문 전체를 해석하는 거죠. 요거 전체를 다시 한번 네, 숙제를 꼼꼼히 해서 다음 주 학원에 와서 이제 물론 제출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이제 리딩 시간에 이걸 다시 한번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그냥 선생님 지금 수업한 거를 그냥 받아 적고 또는 그냥 같이 따라서 해석하지 말고 다시 한번 읽어보라는 거죠. 그래서 주제문도 다시 파악해보고 내용도 다시 파악해본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디테일한 해석도 해석이지만 해석의 실력도 늘겠지만 빠르게 지문 전체의 어떤 그 핵심을 파악할 수 있는 또그 필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독해력이 훈련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력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유튜브로 만났는데요. 당분간은 계속해서 선생님이 녹화로 수업을 하고 이것을 유튜브로 계속해서 아마 공부하게 될것 같습니다. 오늘 EBS 하이라이트의 첫 번째 네, 주요지문 발췌 및 분석 그리고 해석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네, EBS 지문을 통해서 다시 만날 것입니다. 자, 주말에 숙제도 열심히 하시고 잘 보내고 다음 주에 네, 행복하게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3월 첫째 주 고급독해 수업을 이곳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에 봅시다.